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히즈타임의 오현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을 은혜의 강장 69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지라고 하는 글을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최근까지 궁금했던 것은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었다면 나의 어떤 부분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나의 정, 지, 의 모두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라디오의 소리를 듣듯이 그분의 소리를 듣고 로봇같이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문들에서 최근에 깨닫게 된 몇 가지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지성과 감성, 의지의 죽음이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고 지배하던 주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나의 육신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옛사람의 지배하에 있었던 의지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새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의 주체가 바뀌었기에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함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지배하는 의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자신이 그 일을 직접 이루시고 나는 뒤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큰 오해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아무 일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만 결국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을 것이며 만날 것이며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제 남은 작정 새벽 기도에 직접 오셔서 함께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소중한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